진짜 진짜 배 냄새 난다. 진짜 확실히 미국 잠수함이 훨씬 크다. 기본적으로 이게 크다. 이거 지금 한 두 뼘. 두 뼘. 50cm 정도? 안녕하세요, 집시다 이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제 가지 못했던 인트라스트 에어항공 박물관을 가고 있습니다. Hello. 좋다 좋다. 2호 촬영하네 왔어. 특별한 사연인데 할 수 있겠죠? 언제 가나 이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 왜 봐요? 2 others, please. 안녕, 잭. 오케이. 아, 이거 썸머리인가? 오, 노 댄스. Sorry. Thank you. 이건 다 누군 것 같아요. 썸머리. 잠시만. 오. 아,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해군 출신이고 열악하다 열악해. 아, 이래 된다. 네, 한 층에 4명. 둘, 셋, 넷. 잠수함은 탈게 어때요? 돈이라도 많이 준단 말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안 줄 뿐더러 너무 힘들어. 아,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참여하셨던 분들 인터뷰 봤어요. 오, 릴드 드리프 같은데? 아우! 아니죠? 통이 통이 나. 조심? 아, 이 옛날에 생겼었던 그 냄새 같은 게 나요. 기름 냄새 같은 게 나요. 진짜, 진짜 배 냄새 난다. 진짜 배 탈 때 그 냄새 나요. 아, 이 냄새가 그 배 냄새예요? 어, 배 냄새야. 아, 약간 피트에서 오는데. 이런 데서 뭐 기록하고 이랬나 봐. 특히 앉을 수는 있는 건가? 와, 이 배냄새가 지금 다 비슷해요. 심지어 이렇게 공기청정기랑 이런 것들이 환풍기관의 시스템이 훨씬 잘 돼 있거든요. 당연히 실제 사용됐던 거지만 관광지로 했으니까. 근데 뭐 그대로 냄새가 나와요. 조금 쫓다는데 보는 괜찮은데 제가 한국 사람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고민이 있어요. 무슨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거야 아마. 여기 참가 잠수함인데. 머리 조심. 딱! 어? 중간에 괜찮아? 아우, 안 괜찮다. 아파. 식당 가봐야 돼. 식당 보고 괜찮았네. 여기도 침실. 아, 여긴 사관실 방문이 좀 있어요. 됐습니다. 큰 거 같아. 이거 들어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여기가 생활 공간입니다. 세 명이세요. 와, 쉣. 끔찍하다. 세 명이서 지금 한 1, 2평 정도 되는 건가? 근데 또 불구하고 제가 아는 잠수함보다는 우리 한국 잠수함보다는 훨씬 넓어요. 진짜로 한국 잠수함 더 좁소. 이거보다요? 예. 이렇게 이렇게 다니지 못해. 잘. 이야. 확실히 미국 잠수함이 훨씬 크다. 기본적으로. 이게 크다고? 예. 이게 큰 거예요. 근데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앞에 있으신 좀 나이 연배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아버지가 이 배를 타셨던 것 같아. 혹은 이런 종류의 배들을. 머리 조심. 식당이다, 식당. 진짜 그때 축산했겠지? 체스판이랑 뭐 이런 것들. 와. 이제 아마 숙소인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쫄병들 사는 것 같아요, 느낌이.
4명 정도 4명 4% 그나마 이런 데나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위나 제일 아래에는 아마 제일 빠르지 않게. 와, 이거 지금 한 두 뼘. 두 뼘. 50cm 정도? 한 칸에 자기 공간이 위로 50cm. 150cm. 그러니까 무조건 옆으로 자야 돼. 여기는 더 심한데. 여기는 더 폐쇄적이다. 여기 시설만 좀 오버했을 뿐이지 크기라든지 이런 환경은 한국 잠수함이 다 안 좋아요. 한국 잠수함 생겨봤는데 목숨을 못하고 있다. 와. 야, 나처럼 180 이런 사람들은 다니기 힘들 것 같아. 180? 드디어 끝이다. 아, 약간 계속 온 컷에는 있는 느낌이었어. 아, 드디어 빛이다. 살았어, 살았어. 오! 이렇게 들어왔어. 아, 지금 꼴랑 한 3분? 5분? 와, 진짜 싫었어. 제일도 타면 안 되지만, 잠수하면 더 타면 안 돼요. 네. 움직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모함 보러 가시죠. 이게 here? You control to this big ship? Yeah. Yeah. Wow. Oh, here. Oh, okay. Thank you. Welcome. You're welcome. 다 엔터프라이즈 호네. 물론 짝퉁이겠지만. The middle of the Cold War, and I'm on a train.